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때요? 좋아요? 예, 선생님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뭐예요? 예, 항상, 항상, 늘 좋아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여가생활 공부했습니다. 그죠? 취미생활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해요. 또 테니스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해요. 또 뭐 있어요?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예, 사진도 찍고 그래요.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예. 그거 기억나요? 예, 여러분 다 기억나죠? 예. 선생님 기억날 거라고 믿고 오늘은 자, 면접실에서 공부할 거예요. 면접실 지금 이 그림 사진 보이죠? 예, 이것이 바로 면접하는 거예요. 면접. 아마 여기는 무슨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가 뭐예요? 꽁띠. 예, 회사입니다. 회사 발음이 좀 어려워요. 따라해 보세요. 회사. 회사. 꽁띠. 예, 회사. 예, 여기는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회사의 뭐 장덕, 사장님, 뭐 부장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회사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직급을 선생님 오늘 좀 공부하려 그러는데 자 이거 좀 글씨를 좀 가는 걸로 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한국은 사장님 있습니다. 사장님이 뭐예요? 예, 장덕입니다. 사장님 다음 밑에 있는 사람이 뭐 회사마다 달라요. 예, 회사마다 달라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예, 그냥 알아두세요. 또 이사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장 예, 또 뭐 과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리 뭐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근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예, 보통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 과장 그래서 우리 할 때 부를 때는 과장님 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사님, 사장님 합니다. 이 님은 뭐예요? 릭스의 표현이잖아요. 선생님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똑같아요. 사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직급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신입사원이라고 하죠. 신입사원. 사원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해요. 신입은, 예, 처음 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예, 대학교 1학년. 예, 대학교 1학년을 뭐라 그래요? 예, 신입생, 그럽니다. 신입생. 예, 신입생 합니다. 신입생. 이 신입생이, 바로 처음 들어온 사람. 예, 1학년. 예, 1학년. 남트못, 예, 남트못라, 신입생,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합니다. 생은 뭐예요? 학생이란 뜻이에요. 예, 따라해보세요. 신입생, 예, 따라해보세요. 신입사원, 예,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해요. 면접하다는 이렇게, 뭐, 호이. 잘러 대답하는 것이 면접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예, 폰카잉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여기 회사에서는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예, 보세요. 이건 회사에서 예, 면접하는 상황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회화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세요. 자, 면접실에서 했습니다. 면접실에서 이 면접실 아까 면접 보는 거 얘기했죠? 예, 면접실 좀 더 예,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것이 면접실입니다. 실은 뭐예요? 예, 이 방이란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면접실. 면접실. 예, 면접실입니다. 예, 자, 비주 예문을 보세요. 여기가 면접하는 곳입니다. 면접하는 곳, 이게 뭐예요? 장소를 말하죠, 장소. 장소가 바로 실을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면접하는 곳입니다. 예, 면접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먼저 본문을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사장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장. 예. 자, 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합니다. 친구들이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합니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유능한 분이 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저는 한국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요.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합니다. 친구들이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합니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유능한 분이 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저는 한국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요?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들었어요. 자, 지금 면접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그림이 있죠? 자, 면접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장님하고 자, 신입사원이 예, 아직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먼저 마이 씨,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코텔란 마이 비팅 더 코마. 예.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능력의 표현이죠. 자, 예, 잘합니다. 네, 예, 잘합니다. 또 예, 합니다. 따라하세요. 예, 잘합니다. 예, 잘합니다. 예. 친구들이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예, 반 엠 노일라. 엠라. 박시 고 메이비 띵. 친구들이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예, 따라하세요. 자. 아, 자, 따라하세요. 친구들이 예,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자, 박사는 뭐예요? 원래 이 박사는 예,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라고 합니다. 학사. 학위가 있는 거예요. 학사.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예요? 예, 탁시. 예, 탁시는 석사입니다. 이거는 대학원. 예,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예, 졸업하면은 석사가 돼요. 이게 예, 석사고 그다음에 DNC 박사입니다. 박사. 예.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박사 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주엔자 전문가예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잘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자, 학사. 예, 학사. 여러분들은 예.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똔잎, 쪼 똔잎, 다이홉. 그래서 쯔어고 학사. 아직 학사가 없어요. 똔잎, 다이홉. 예,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가 됩니다. 예, 따라하세요. 학사, 학사. 예, 그 다음에 석사. 예, 석사. 그 다음에 박사. 박사. DNC입니다. 자, 보세요. 자, 컴퓨터를 너무 잘해서 친구들이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응애라지. 컴퓨터를 아주 잘해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잘해요.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누이띵 한국이라서 좀. 예,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잘하는군요. 또니. 예. 조이네 씨우테. 예.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회사는 꽁띠고 M. 우리 회사는 꽁띠고 또. 예. 우리 회사는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무역 회사 회사는 뭐였어요? 꽁띠죠.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합니다. 관종 뭐가요? 띵아인. 띵 한국 라떤니에. 뭐 띵아인 라 꿈도 꿈 라 관종. 영어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역 회사 있는데 무역 회사가 뭔지 볼게요. 무역. 자, 무역은 청마입니다. 청마이. 자, 무역 따라하세요. 무역. 무역. 예, 몰랐네. 어? 무역. 자, 미적 예문 보세요. 우리 회사는 무역 회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회사는 무역 회사입니다. 예, 무역 회사입니다. 자, 무역업의 예, 업은 뭐냐면 음예입니다. 그 직업의 한 종류인데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종사하다, 일하다 똑같아요. 예, 일하다, 종사하다 똑같아요. 예, 일하다, 종사하다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예, 람벳 어, 예, 정말 예,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무역입니다. 정말.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어, 우리 회사는 뭐예요? 꽁띠 정말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띵아잉이 전략관종. 왜요? 예, 트영마이는 뭐예요? 베트남하고 뭐 한국, 한국하고 미국. 그래서 여러 나라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띵아잉. 예, 영어가 중요해요. 예, 영어가 중요해요. 자,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자, 저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헌느 어? 예, 예, 뭐예요? 엠런 띵아잉이 또 헌. 예, 영어를 더 잘합니다. 예.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는 예, 더 잘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그래요? 아, 태야 하면서 그렇게 유능한 분,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입니다. 꼬니오 낭늑. 예,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 유능하다 한번 보세요. 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비주 예문 보세요. 빈 씨는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유능한 사람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세요. 마이 씨는 한국어와 일어가 능통한 유능한 사람이다. 자, 마이 씨는 한국어 띵한. 자, 일본어 일어는 뭐예요? 일본어입니다. 일본은 뭐예요? 옆반. 띵엿. 예, 일본어가 능통하다, 트와이마이. 예, 노이띵아잉, 예, 노이띵한, 노이띵엿라, 절라, 트와이마이. 절라, 씨우테. 유능한, 예, 능통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한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예,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러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이겠네. 자, 그 다음 보세요. 회화에서. 자, 두 번째죠? 예. 자, 그렇게 유능한 분이, 분은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분은, 릭스헌. 예, 예, 존경, 공손의 표현입니다. 자, 유능한 분, 유능한 사람, 이 응이랄라 종량 똑같아요. 근데 유능한 분, 릭스헌. 알겠습니까? 자, 따라 하세요. 유능한 분이, 유능한 분이 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자, 태우고 따라 하세요. 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 따라하세요. 자,
예. 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자, 왜는 뭐예요? 나 있어. 왜 꼭 우리 회사에 꽁띠꼬 또, 왜 우리 중 또, 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왜? 예, 왜 여기에,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되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예, 제 능력 뭐야, 능력, 발휘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는, 무언의 뜻이고요. 발휘하다 보세요. 발휘하다. 자, 발휘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발휘하다. 발휘합니다. 자, 발휘하다. 제 몰랐네. 자, 발휘하다. 예, 발휘하다입니다. 자, 저는 이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자,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다. 능력을 발휘하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능력을 발휘하다. 능력을 발휘하다. 발휘 허이코, 파남 허이코. 예, 자, 따라하세요.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자, 예, 집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 발휘하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연비엔입니다. 연비엔. 자, 따라하세요. 직원. 이제 예, 응원 연비엔. 직원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직원을 가족처럼 예,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듣다는 뭐예요? M 응애노이. 자, 이거는 응애노이. 예, 뭐뭐 한다고 들었습니다. M 응애노이 꽁띠나이. 라 직원 연비엔 수응이 테나 수응이 라뉴 예 자딩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뭐 한다고 듣다 라 응애노이입니다. 응애노이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서 호치민 타임포 호치민 씨는 지금 덥다고 들었습니다. 꼭 응애노이 타임포 호치민 라설라농 호치민 씨는 지금 덥다고 들었습니다. 뭐뭐라고 듣다.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다. 예, 연비엔 어떻게요? 시응이 테나 응일라 뉴 자딩. 이 회사는 어때요? 꽁띠날 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이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fun입니다, fun. 이 fun night.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이 부분이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선택하다는 뭐예요? 쪼은의 뜻입니다. 예. 고르다, 선택하다, 똑같아요. 고르다, 선택하다, 똑같아요.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이유는 뭐예요? 리조. 자, 가장 큰 이유. 트렷? 예. 가장 큰 이유입니다. 리조. 리조라까지. 이유입니다. 뭐예요? 왜 선택했습니까?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엠쫀, 꽁띠나이. 예,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요.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해 뭐뭐에 대해 왜의 뜻이죠? 예.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꼬 가지고 있군요. 자,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띵뜩. 근데 뉴스랑 비슷해요. 뉴스랑 비슷해요. 자, 이건 또 다른 거랑 뭐랑 비슷하냐. 소식은, 원래 띵뜩은 소식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쓰중 허이 칸명. 예, 사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응이엘 라설라 정명. 예, 비슷해요. 근데 정보는, 정보가 많다. 예, 정보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 보세요. 비주, 예문. 현대사회는, 사호이 현대.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요즘의 현대사회는 어디에서? 인터넷. 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예, 정보가 인터넷에 많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다시 와서 보세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군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전부터 뜨나이스어 뜨러우조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똑같아요. 대해서 똑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하다. 연구하다는 니엔끼유. 아, 여기 보세요. 자, 비주 교수님은 교수 뭐예요? 자오스. 따라하세요. 교수. 자오스. 자오비엔 라 선생. 근데 예, 자오스 라 꿈 릭스 파일 건 릭스에서 님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실은 뭐예요? 예, 퐁니엔끼유. 연구실에서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 예, 뭐뭐 하는 중입니다. 땅 니엔끼유. 연구 중입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니엔끼유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연구. 연구하다. 연구하다. 예. 자, 연구 중입니다. 연구하다. 자,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니엔키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씨는 뭐예요? 선생님 생각에 꼬니오 낭늑 유능한 사람이에요. 예,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회사에 들어가려고 니엔키유 네, 꽁띠날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회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회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어요?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이 씨는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이 씨는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 마이 씨는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합니다. 컴퓨터 박사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박사라고 불립니다. 불리다라는 얘기는 고이의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박사라고 니에웅어의 노인의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컴퓨터 박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컴퓨터 박사예요? 저는 컴퓨터 박사는 아닙니다. 컴퓨터 박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는 아니에요. 콩팔라 쯔얼라 쯔얼댄 댄시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지만 컴퓨터 박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박사는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이 씨는 영어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보다 잘합니까? 예,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아,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마이 씨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유능한 마이 씨가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마이 씨는 한국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 마이 씨가 딸서 쫀 꽁띠나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 잉에노이 예, 이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뭐기 때문입니다는 뭐예요? 위의 뜻이죠.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이 씨는 이 회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나 봐요. 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에 마이 씨가 여기에 이 회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사장이라면
뽑겠습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뽑겠습니다. 사장이라면 뭐예요? 네오마 엠라잠더 꽁띠나이 예, 쫓 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이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마이 씨는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국어도 잘하고 예, 영어도 잘하고 또 마이리띵 컴퓨터도 잘하면 어느 회사에서 나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회사에서 나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나 일할 수 있습니다는 뭐예요? 예, 꽁띠나 꿈라 람비에트요. 어느 회사에서 나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유능하니까요. 유능하니까요. 예, 능력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표현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입니다. 자, 표현 연습은 오늘 공식적인 말하기 공부하려고 해요. 자, 공식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식의 반대말은 비공식이 있습니다. 비공식. 예,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는 뭐냐면, 공식적이라는 얘기는, 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비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하다, 홉 있죠? 회의하는 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예, 공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연구, 세미나 같은 거, 세미나는 예,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연설하는 거는 예,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비공식은 뭐예요? 친구와 놀친 얘기하는 거는 비공식이에요. 콩팔려 예, 공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서 예, 쭈티가 주석이 노이방 예, 노이 얘기하는 거는 다 공식적인 거죠. 예. 뭐 나라와 나라. 예. 똥통 대통령이 대통령과 뭐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건 공식적이잖아요. 특히 뭐 특히 예,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 근데 비공식적이라는 거는 친구끼리, 뭐 가족끼리 뭐 이런 거는 비공식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마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예.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 발표하는 거 있죠? 발표하는 건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말하기 또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 공식적이에요. 자, 그런 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표현을 배우려고 해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여기도 지금 사장님하고 마이씨에 대한데 이것도 다 회사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이씨 어제 제가 말한 것 다 했습니까? 예. 예, 사장님. 다 했습니다. 지금 들을까요? 예,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직원, 연비엔하고의 대화, 호이토아이, 대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이라서 뭐뭐 했습니까? 뭐뭐 시오 이런 말들을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뭐예요? 뭐 어제 제가 말한 거 다 했어요? 이거 허일라 비공식적이에요. 어제 제가 말한 거 다 했나요? 하는 거 턴티 예, 그 어떤 친근한 표현은 약간 비공식적이에요. 근데 뭐뭐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아니면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다 공식적인 말하기에 속해요. 자, 보세요. 자, 마이 씨, 어제 제가 말한 것, 홈과 다, 노이 쪼, 엠. 자, 어제 제가 말한 것, 다 했습니까? 했죠? 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깨뚝쥐어? 입니다. 했습니까? 예,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 하세요.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마이 씨, 어제 제가 말한 것, 다 했습니까? 예. 마이 씨, 어제 제가 말한 것 다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자, 이렇게 뒤에 호칭을 붙이는 것이 공식적이에요. 예, 예,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사장님. 예, 선생님.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식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예, 다 했습니다. 했죠. 예, 빼뚝조, 송조. 자, 따라하세요.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드릴까요? 예, 지금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뭐예요? 버이저라, 꺼나. 지금 드릴까요? 예, 버이저 쪼. 예, 지금 드릴까요? 하니까, 예, 주세요. 예, 주세요. 하면서, 말씨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똑같아요. 자, 잘못된 부분. 부분은 뭐예요? 예, 이 fun의 뜻이라고 그랬죠? fun. 예. 자, 잘못된 부분. 예, 틀린 부분. 보세요. 자, 잘못됐다. 예, 이거는 뭐예요? 어이, 반대말은 뭐예요? 예, 틀리지 않은 부분인데, 예, 정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다. 찐싹? 예, 정확한. 정확하다. 자, 틀리다는 정확하지 않다. 잘못되다. 사이조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틀리다. 틀리다. 이 틀리다는, 예, 틀리다. 사이의 뜻입니다. 틀리다. 잘못되다. 비슷해요. 틀리다. 잘못되다. 틀렸습니다. 하면 잘못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틀리다. 틀리다. 예, 따라하세요. 잘못되다. 예, 잘못되다. 자, 틀린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예, 이런 것이 바로, 공식적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세요. 근데 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더 공식적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표현 두 번째. 자, 여기는 지금 교수님과 학생과의 대화인데요. 교수가 뭐예요? 자우스. 학생은 심비엔입니다. 자, 학생하고 교수와의 대화인데, 예, 학생은 교수님한테, 예, 공식적으로 릭스헌, 더, 예, 존경의 표현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말할 때 조금 달라요. 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교수님. 예, 간단해요. 간단한데,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디가 다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교수님. 들었어요? 예. 이게, 예, 누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학생입니다. 그죠? 학생은 교수님한테, 예, 릭스헌, 공손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보세요. 자,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자,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자, 따라하세요.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뚜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친구끼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는, 예, 뭐, 뚜원 씨는 이렇게 해야 되죠? 뚜원 씨는, 마이 씨는 하고 씨를 붙여요. 그죠? 근데 교수님은 뭐예요? 예, 학생은, 쟤, 어립니다. 그래서, 콤건 릭스. 예. 예, 존경할 필요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뚜어는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 호칭 뒤에 있는, 예, 호칭이 필요하지 않아요. 뚜어는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뚜어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키나우 쌍 한국, 자, 키나우 된 한국, 자, 따라하세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은 뭐예요? 나몽아이. 자, 따라하세요. 작년. 작년. 예, 물론 느어. 예. 자, 그러면 쌍남은 뭐예요? 쌍남. 자, 내년입니다. 내년. 따라하세요. 내년. 내년. 예. 작년에 왔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네요. 자, 뭐뭐 하네요. 감탄의 표시입니다. 예. 한국말을 잘하네요. 자, 따라하세요. 한국말을 잘하네요.
예, 한국말을 잘하네요. 예. 왜요? 1년 됐는데 작년에 왔으니까 한국에 온 지 1년 됐습니다. 예, 한국에 온 지 1년 됐습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서투르다 뭐예요? 서투르다는 얘기는 쯔어꾼입니다. 쯔어꾼. 따라하세요. 서투르다. 예, 서투르다. 물론느어? 예, 서투르다. 자, 서투르다의 반대말로 쓸 수 있는 것이 익숙하다가 있습니다. 익숙하다. 이 꾀엔조. 예, 그래서 서투르다 한 얘기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쪼꼰. 익숙하지 않아요. 서투르다. 자, 서투르다는, 아직 서투르다. 뭐가 서투러요? 한국말이 서투르다. 한국말을 쪼꼰. 아직 잘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당합 무엇을? 띵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리 쯔어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세요. 합점찐이. 예, 열심히 하세요. 자, 예 교수님 한 건, 예, 이 교수님하고 같이 쓰는 것이 더 공식적으로 릭스 화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떤 뚜원의 대화를 보세요. 뭐뭐 왔습니다. 이거 대신에 타이테, 예, 작년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뭐, 아직 서툴러서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탄티엔 헌. 근데 교수님은 뭐예요? 예, 허이코 어려운 상대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왔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황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공식적인 말하기의 한 부분이에요. 예, 여기 지금 사진을 잘 보세요. 여기는 사진을. 자, 신제품 설명회입니다. 신제품은 뭐예요? 뭐이? 예, 신제품. 제품은 뭐예요? 예, 이거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신제품 설명회, 설명하다는 뭐예요? 예, 자이틱. 예, 설명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화가 공식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하기죠. 자, 먼저 뚜원의 얘기만 들어보세요. 자, 뚜원하고 마이의 얘기인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뚜원하고 선생님 마이 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발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아, 들었어요? 예, 공식적인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신제품 설명인데,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는 뭐예요? 떡가. 자리에 앉다. 자, 우모이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외우세요. 톡. 외우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릭스 헌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부터 뜨버리죠. 자, 2005년도 하이닝남, 예, 2005년도 신제품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다 이거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2005년도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우고,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신제품은 뭐예요? 네, 새로운 상품입니다. 새로운 상품. 예, 새로운 뭐의 예, 상품입니다. 새로운 상품. 예, 새로운 상품 이건 개발한 거, 예, 다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텔레비전, 예, TV입니다. 예, TV 뭐의 신제품. 이거는 예, 텔레비전, 예, 새로운 텔레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기능, 기능, 예, 허이카 조금 달라요. 빠첸헌 더 발전된 것 이것이 신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좀 어렵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세미나 발표인데, 자 세미나는 예, 서로 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세미나 발표예요. 이건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예, 따라하세요. 발표, 예, 발표, 예, 발표하다 했습니다. 자 발표하다. 자, 태우고 따라해 보세요. 자, 발표하다. 예, 발표하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세미나 발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세미나 발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들었어요. 자, 뭐뭐에 이게 지금 다 예, 공식적인 말하기인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뭐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끼리 얘기할 때 친구끼리는 시작해요 할 수 있어요. 예, 시작해요. 예, 뭐 이제 맞도 시작해요 할 수 있는데 예, 여러 사람들 자, 응의 칵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 내용은 뇌중입니다. 뇌중. 자, 따라하세요. 내용은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 자,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발전은 뭐예요? 빠찐. 경제는 낀때 비교는 소싱. 예. 소싱. 빠찐. 예, 낀때 어디요? 한국과 베트남. 예,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똑같아요. 근데 관한 이 단어가 뭐뭐 외의 뜻이지만 릭스헌 공식적인 표현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자,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거 다 예. 공식적으로 말할 때 해요. 뭐뭐에 관한 것이에요 할 수 있는데 예, 것입니다가 또 더 좋아요. 왜요? 발표니까. 발표. 발표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상황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림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여행 디줄릭. 여행인데 자, 여행 온 사람들한테 여행 가이드 가이드는 뭐예요? 흥전입니다. 자, 가이드 따라하세요. 이거 여행 안내자하고 똑같아요. 안내자. 가이드는 뭐예요? 이거 띵아잉에서 왔죠. 가이드. 근데 여행 안내자예요. 띵한꼭 안내자. 흥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행 안내자. 여행 안내자.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냥 여행 가이드 많이 씁니다. 가이드. 가이드는 원래 띵아잉에서 왔는데. 자, 따라하세요. 여행 안내자. 여행 가이드. 예, 여행 가이드. 자, 여행, 이 여행 가이드는 니응어의 디줄릭. 예, 여행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얘기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 먼저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여행 가이드. 여러분, 지금부터 호치민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차에 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행 가이드. 여러분, 지금부터 호치민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차에 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다 예, 뭐뭐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동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하겠습니다 하는 게 예, 다 공식적인 표현인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예요? 깍겜. 예, 여러분 지금부터 호치민 박물관으로. 자, 호치민 박물관 뭐예요? 예, 바오땅 호치민. 예, 호치민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다 슈엔입니다. 자, 이동하다 따라하세요. 이동하다. 예, 이동하다. 예, 이동하다는 움직이다지만 예, 이동하다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슈엔. 예,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다. 자, 따라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여러분, 예, 지금부터 호치민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는 뭐예요? 예, 떡과 애음입니다. 자, 모두 다 비슷해요. 자, 근데 모두가 더 공식적이에요. 자, 모두 차에 타 주십시오. 차에 타다, 렌세입니다. 렌세. 자, 차에 타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예, 차에 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차에 타 주십시오. 예, 공식적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모두 차에 타 주십시오. 예, 모두 차에 타 주십시오. 자, 지금, 예, 그리고 혹시, 혹시는 뭐예요? 짝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혹시. 예, 혹시. 예, 혹시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예, 콩린터이, 콩꼬, 예, 여기 없는 사람이죠. 예, 차에,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자, 확인하다, 쌍년입니다. 자, 확인하다. 자, 따라하세요. 확인하다. 예, 확인하다. 예, 쌍년. 자, 따라하세요. 확인하다. 예,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까? 되게 공식적인 말하기예요. 자, 공식적인 말하기. 자, 오늘 중에 배운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보세요. 자,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자, 짧은 글은 예, 짧은 글 예,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 안 예, 짧은 글을 예, 짓다 만들다 똑같아요. 짧은 글을 만들어 보세요. 예,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능력. 능력은 뭐였어요? 낭늑. 자, 발휘하다. 배웠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예, 정보는, 소식, 뉴스, 비슷해요. 예, 이거 다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해요? 띵뜨기입니다. 근데, 쓰증 탕량. 예, 달라요. 자, 소식은 뭐예요? 친구에게서, 예, 잘 있다는 소식이 왔다. 소식을 들었다. 뭐, 고향 소식을 들었다. 에, 예, 띵뜨꾸어, 벤, 아, 꽤, 고향 소식을 들었다. 예, 뉴스는 알죠? 예, 통보, 같은 거, 보고 같은 건 다 뉴스예요. 근데 정보는,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요. 예,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요. 또는 신문에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 소식, 뉴스가, 예, 못줏, 허이캅, 예, 조금씩 달라요. 예, 자,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이건 숙제예요. 예, 숙제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문장을, 예, 완성하는 거예요. 황타임. 자, 내년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예, 쌍년 디 한국 더 코마. 내년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면은, 나 짤러이 테나오. 뭐, 꽃에 디드어, 콤 디드어. 예, 방띵한. 한국말로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자, 바잉증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바잉증. 예, 바잉증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라면 바잉증은 때, 예,
때때 먹을 수 있어요. 비주 느테나이. 자,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예, 여기서 짤러 대답을 문장 호이토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숙제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활동입니다. 자, 활동은 자, 오늘 돈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동이네요. 1000만 동. 예. 돈이 1000만 동. 예, 1000만 동이 생겼습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서 써보세요. 자, 돈이 오늘 1000만 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할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예, 나는 뭐, 꼴라, 무아오, 라, 디, 샘, 피, 디, 줄리,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여기다가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